안녕하세요. 섬세한 병의원 개원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병의원 개원 시 사소하지만 도움이 되는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사선 검사에 대한 팁입니다. 신규로 의료기기를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방사선 검사를 의료기기 업체에서 불러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의료기기 가격에 방사선 검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등으로 새롭게 방사선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업체에 연락해서 견적을 비교한 뒤에 예약이 가능하시고 이제 3년마다 재검사 시즌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검사 업체들에서 우편물이 많이 날라오시기 때문에 방사선 검사에 대해서 잊지 않고 챙기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요양기관 개설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기관 개설 신고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거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때 필요한 절차로서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시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 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증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 방문을 하셔서 발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세 번째, 차트 프로그램에 대한 팁입니다. 병원에서는 차트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치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차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는 차트 프로그램 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원격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으시고, 설치 후에 인증서를 등록하셔야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번째, 폐기물 업체 선정에 대한 팁입니다. 폐기물 업체 선정은 선정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규모가 비슷한 치과들이나 뭐 병의원에 연락을 하셔서 폐기물 업체에 대한 시세를 비교를 해보고 적당한 업체를 초기에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 이수를 해야 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잊지 말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안업체 선정에 대한 팁입니다. 보안업체 같은 경우에는 캡스라던가 뭐 KT, 텔레캅 등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좀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고 하시면 뭐 CCTV를 구입하셔서 직접 공사를 하시고 뭐 이제 문 열림 서비스, 알림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특히 뭐 보안 업체를 이용하시건 아니면 직접 CCTV를 시공을 하시건 CC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수납하는 곳에 돈 세는 것이 잘 보이는 공간에 CCTV를 달아 놓으셔야 향후에 발생할 분쟁에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화재 보험에 대한 팁입니다.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혹시나 일어날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해 화재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병의원의 특성상 고가의 의료 기기들을 많이 구비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특히 누수 특약에 가입하시는 것을 필수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병의원 개원을 하실 때 작지만 여러 가지 사소한 팁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팁들이 원장님께 많이 도움이 될수 있는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원 개원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